네, 첫 소식입니다. 현 정부가 20차례 가깝게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기는커녕 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추가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마련한 국회 토론회장. 시작부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집니다. 서울의 경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올랐다며 크게 실패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도저히 서울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와 또한 본인의 정책의 실패를 국민들께 시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집 가진 분들은 세금 폭탄으로, 집 없는 분들은 집값 폭등으로 국민 모두를 괴롭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겁니다. 강남에 고가 주택을 매입하는 분들에게 규제를 강화하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그다음 이전 수요입니다. 재고 주택들이 기존의 시장에 매물로 나와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모든 통로를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최근 발표된 추가 부동산 대책 역시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규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 등에서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 정책, 시장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모든 것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이런 정책, 이번에 18번째 나온 대책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충분한 예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과 재탕, 삼탕, 사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 과열지구 등을 지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을 늘렸으며 양도세와 보유세 등의 세금을 올리고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정책 등을 펼쳐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고 지난 16일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더 규제하는 등의 정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